안녕하세요. 코칭경영원의 대표 고현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경청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경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어떤 감정과 의도와 욕구 같은 그 말해지지 않는 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은요, 빙산의 모델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빙산에 보면은 우리는 밖에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부분만 보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 빙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수면 밑에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빙산에 엄청 그거보다 몇 배의 큰그 얼음 덩어리가 그 밑에 빙산의 본체로 놓여 있죠.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 떠 있는 거는 빙산의 뭐한 10%, 15%밖에 안될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화할 때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즉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10 내지 15%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와서 내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보는 게 되게 필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면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직장에 계속 다녀도 뭐가 될지 저는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전이 없다. 제가 그이 경청을 잘 못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직원 보고, 아, 비전이 없으면 비전을 만들어야지. 뭐 비전을 회사가 주나? 그거 각자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좀 무안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직원이 자기 상사한테 와서 비전이 없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단지 그냥 나 비전이 없어요라는 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밑에는 아, 나도 뭔가 좀 희망을 갖고 싶다. 나 이대로 가면 잘할 수 있는 건지 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직장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직을 생각한다는 사인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밑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비전이 없으면 비전을 만들어라. 이거는 진짜 듣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반응이라고 해야 되겠죠. 직원들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려운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일이 많고 아주 성숙이라서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지나가다 직원을 만났습니다. 요새 어때? 그랬더니 직원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뭐 요새 너무 힘들고 야근도 많고 몸도 안 좋고 뭐 그런 얘기를 막 이제 쏟아내는데 이럴 때참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상사들은 보통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 자신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 책임감 때문에 더 그걸 좀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들을 때 우리가 아,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뭔가? 뭘 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를 위해서 또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최선을 다한다는 거를 당신은 알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인정해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한다는 거는 단지 그냥 조용히 듣는다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 욕구와 동기와 감정까지 듣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적극적 경청을 위한 그런 다섯 가지 어떤 그 핵심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가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요. 의외로 사람들이 주의 집중을 못 합니다. 그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계속 눈은 뭐내 컴퓨터를 보고 있다든지 심지어 마우스를 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중지하고 완전히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멀티태스킹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들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보통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아, 그 얘기 나도 해봤는데, 저거 저 얘기잖아. 그때 끝까지, 그거 이제 다저 사람이 내가 다 아는데 뭘 끝까지 얘기해 하고 중간에 딱 자르고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 상상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설령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말하는 거는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들어주는 사람을 그 사람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내가 끊는다 이런 이런 자세를 피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들으면서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 즉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는데 그거를 피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거는 나에 관한 생각이지 상대방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위주로 듣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보다는 내려놓고 끝까지 의미 파악을 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마지막 그 진짜 0.1초 상관에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자신을 믿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보다는요. 아 그래요.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더 나아간다면 어땠을까요? 하는 식으로 좀 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질문을 하면서 듣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까지 전혀 존중도 안 해주고 관계도 없었다가 갑자기 불러다 놓고 야 이리 앉아봐,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어떤 공감해주고 어떤 그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적극적 경청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